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서 8장 30절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8장 30절로 3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가 관유와 제단 피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를 찌며 위임식은 이레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난 날까지 이레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아멘. 오늘은 날마다 성경 레위기서 8장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앞에 이제 레위기서 7장들은 하나님께 드려진 제사에 대해서 어떻게 드릴 것인가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설명하는 것이고요. 이제는 레위기서 8장에 와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임무를 수행하는 그 제사장 직으로 뽑힌 사람들, 아론과 그 아들들, 그들이 어떻게 제사장에 임명이 되는가, 위임이 되는가 하는 그 위임식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아들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고 모세에게 그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그 아론과 그 아들들을 다 이렇게 불러 모으라고 하고 그들뿐만이 아니고 회중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회막 입구에서 모두가 다 같이 서 있고요.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제사장의 옷들을 다 입히고 하는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준비를 해 놓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속죄 제물로 드릴 수송아지 하고 또 순양 그리고 누룩이 없는 빵한 광주리를 그렇게 준비하고 이 회중들은 거기 왜 있었냐면 제사장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 하는 그 증인들로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가 하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레위기서 8장을 보면서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헌신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때에 먼저 선결됐던 것은 바로 속죄제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전에도 이 정결하기 위해서 모세가 이들을 물로 먼저 씻겨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의복들을 이렇게 채워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 똑같이 남들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속죄 제물을 잡아가지고 그 제물에 손을 얹고 자신들의 죄를 전가시키고 그 제물을 잡아서 제단 사면 위에 이렇게 뿌리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제사장의 속죄를 위해서 속죄제가 지어졌다는 것을 볼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되느냐. 특별히 이제는 신약 시대에 와서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불리지 않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모두 제사장으로 그렇게 베드로 전서에서 일컬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섬겨나가는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습은 첫 번째가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날마다 살펴보고 회개함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대단하기 때문에 제사장으로 세운 것이 아니고 그들도 역시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였지만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제사장들,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들은 분명히 속죄가 먼저 선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16절과 17절에 보면 제사를 드렸는데 그 순양을 불에 태워 하나님께 바치고 나머지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완전히 태워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온전히 희생해야 된다, 헌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말에 하나도 남겨짐이 없이 나는 완전히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요, 연약해서 또 내가 좋은 것들만을 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얻을 것이 있으면 하나님 이걸 조금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절히 하면서 나아갈 수 있지만 금세 또 상황이 변하고 내 머리를 써서 뭔가를 할 수 있게 되면 하나님의 방법들을 잠시 제껴두고 세상과 하나님과 이렇게 발을 하나씩 걸쳐놓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너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앞에 헌신했다면 온전히 너를 죽이고 나에게 헌신해라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이 제사물처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온전한 헌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온전한 헌신뿐만이 아니고 이 뒤쪽으로 가면 이 순양의 피를 제사장의 귀와 또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에 바르는 굉장히 상징적인 그러한 일들을 행하죠. 또 귀하고 손가락하고 발가락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속한 존재임을 분명히 기억하는 것이고 오늘 읽은 본문의 후반부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이제 모세가 제사장들과 그 아들들에게 이야기하죠. 아론과 그 제사장들에게 이야기할 때 7일 동안 회막 입구에 머물면서 나오지 말고 하나님이 준행하신 일들을 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완전히 이제 7일 동안은 세상과 단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일들에만 집중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께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과 같이 이렇게 지내면서 우리가 싸워 나가야 되는데 그 힘을 언제 얻을 수 있느냐? 때로는 우리가 구별된 장소에서 하나님의 음성만을 온전히 좇아서 나아갈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일들을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들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과 같이 있으면요, 우리가 그 가운데 승리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매우 제한됩니다. 우리 마음이 분주해지고 붕 떠있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따로 구별된 장소를 정하고 그 가운데서 특별한 은혜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나의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어디에 있는지 묵묵히 집중하는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할 수 있고 그 힘으로 또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이 바로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세상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반드시 죄를 용서함을 구하는 그러한 가운데 나아가야겠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를 힘써야겠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구별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다른 세상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만 온전히 집중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손과 발을 들어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